590쪽, 세이주부터 볼 차례죠. 세이주, 정자왈,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왈, 순, 불고이, 취나, 요 득이 명, 고수하야, 타, 순치, 하시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 불고이, 취나, 순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고 장가를 들었으나, 요 득이 명 고수하여, 용인군께서 고수에게 명하여 사순취하시니 순임금을 장가들게 하셨으니, 순수불고나 순임금은 비록 고하지는 않으셨으나 요 고지 아니라 용인군께서 구하신 것이다.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 군, 조지, 이, 이라. 조소, 조자죠. 용인군께서 어떻게 구하셨냐면은, 인군의 조서를 가지고, 인군의 조서를 가지고 구하셨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용임금이 고수에게 순임금을 이렇게 장가들게 한다 하고 조서를 내려서 대신 구하셨다는 거죠. 용임금의 두 딸을 순임금에게 시집 보냈죠. 용임금이.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살이 탁 튀면 사리로서 이것을 헤아린다면, 이 사리, 헤아릴 탁자죠. 복도도 헤아릴 탁. 사리를 가지고 헤아려 보면, 의, 기, 미급, 고이, 수, 둔지명이요. 아직 고하지는, 고함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급고. 고함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은, 수, 요지명이요. 요임금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요. 따랐던 것이요. 또, 기후에, 그 후에, 고, 용, 불고하야. 고, 용, 불고. 그 이후에 진실로 구하지 않음을 용납할 수 없어서. 후에 고, 용, 불고하야. 그래서 이, 수, 취, 이, 야. 드디어 마침내 장가를 가고 돌아갔던 것이다. 이 기야. 신한 예씨 말하기를, 인지 대륜에 야 친히 준이라. 사람의 큰 윤리 가운데에 그 어버이가 중함이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가 중한 것이다. 아, 약자가 아니네, 이게. 인군 군자죠. 잘 이게 끊어져서 잘안 보이는데. 인군 군자예요. 인군 군자. 군친이 임금과 어버이가 중하다는 거예요. 일륜 가운데 군친이 위중이라. 탕방걸
무왕 벌주나 탕림군께서 벌을 추방하시고 또 무왕이 주를 정벌했지만 이 맹자 위문 주 일부요.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문주 일부요. 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내가 들었지만 일부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는데 미문 시군이라 하신 그 인군을 시해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셨으니 차는 처 군신지 변하야 이 불실 기 정자야요. 이것은 군신의 변고에 처해서 처 군신지 변그 군신의 변고에 처해서 이 불실기 정자야라 그 정도를 잃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순불고의 친하 순임금께서는 그 고하지 않고 장가 드셨지만 이 맹자 위 군자 2위 유고라 하시니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군자가 고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으니 차처 부자지 변이 불실기 정자야라. 이것은 그 부자의 변고에 처해서, 부자의 변고에 처해서 그 정도를 잃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제 순임금께서 고하지 않고 장가 드신 것, 그다음에 또 인군을 시해한 경우를 탕임금이 벌을 추방하고 무가 주를 정벌한 것,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 변고에 대처하기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도를 잃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같이 쓰고 있어요. 연이나 유성인 채도지 지하야 지라야 이렇게 했네. 그렇지만은 오직 성인이, 이것은 오직 성인이 그 도를 취득함이 지극해야, 내능 번이 득주니, 능이 번도를 써서 그 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 도를 채득함이 지극해야 변고에 대처하는 권도를 써서 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 미능 연이 욕 인이 자금. 근데 만약 미능연 능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서 도를, 성인의 도를 체득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서, 욕인, 이 자구, 이 자구는 구실, 핑계대는 거, 이런 거야. 자구가.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을, 끌어다가 쓰고자 한다면 있어요. 능이 이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핑계를 대고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즉 성득 죄어 천하 만세이다. 이것은 진실로 득죄 죄를 얻는데 어디에 얻느냐 천하 만세의 죄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고로 집주어 전장에 그래서 집주 전장에
왈 말하기를 유제하자의 유탕무지이나 오직 그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와 같으냐면 유탕무지인 탕인공과 무왕의 그러한 인이 있어야 또 제상자의 그 윗사람에는 유궐주지 보면 그 궐주와 같은 포악함이 있다면 즉 가언이와 그렇다면 이것은 가하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번도로 이건 시군이 아니니까 그 도로서 득중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아랫사람이 탕무와 같은 그러한 어진 신하가 있고 또 윗사람으로는 벌주와 같은 폭군이 있다면 이것은 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연이면 그렇지 않다면 신미면허 찬식이 돼야. 이것은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미면허 찬식이 그 임금의 지위를 찬탈하고 임금을 시해한 그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어차장에 또 2장에 말하기를 약 부비 고수하고 그 아버지가 고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자비 대순이나 그 자식이 그 대순과 같지 않은데 요 불거리 치면 그 고하지 않고 장가 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수와 같이 완악한 아버지가 아니고 또 대순과 같이 그 훌륭한 자식이 아닌데도 고하지 않고 장가를 들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즉 천하지 죄인이라 하니 이것은 천하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계소이 보 맹자 미족지의하고 모두 그 맹자의 미족지 조칼 부족한 그 뜻을 보완하는 것이고 또범 만세지 대개하야 그 만세의 큰그 경계를 엄하게 해서 범 만세지 대개하야 이 부식 군신 부자지강이니 부식 잡아서 부지해서 식 세운다는 거예요. 심을 식자인데 세운다. 뭘 세우냐? 군신 부자의 그 강령을 세우는 것이니 부지해서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집주지 유공호 세교야 대의로다. 이 집주가 그 세상의 가르침에 유공, 공이 있는 것이 대의로다. 큰 것이다. 크도다. 이렇게 세 줄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27장 보겠습니다. 냉자왈 인지실은 사친이 시야요. 의지실은 동형이 시안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인의 실은 뭐, 실재라든가 열매라든가, 과실, 이런 실자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씨앗, 같은 거, 종자 같은 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 주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내 그 알맹이, 그 근본, 이런 뜻이죠. 그것은 사친이
바로 그것이고. 또, 의지실은, 의의 실은 종형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종형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내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런 알맹이는 바로 사친이고, 의의 가장 그 근본인 그 알맹이는 종형이라는 거예요. 집주보죠. 이는 주어 A에 막절어 사치니. 이는 주어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으로 에 막절어 사치니. 그 사랑은 사친보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으며. 이는 애를 사랑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그 아주 절실한 것, 그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주어 경이 경 막선어 종형이다. 의는 경을 주장하는 것인데, 공경함을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공경함은 막선어 종형이라, 그 형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것이다. 고로 인의지도 기용지광이 기실은 불어로 사친 종용지간이 하니. 그러므로 인의 도가 그 쓰임이, 그 작용이 기광 치극히 넓지만 기실은 그 실제 그 알맹이는 불어로 사친 종용지간하니 사친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그 사이를 넘지 못하니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양심지 발이 최위 절근이 정실자라. 그 양심의 바람에, 그 양심이 발로 바라는 것이 최절근 가장 아주 절실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나오는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친과 종용이. 그러면서 정실자라. 아주 정미하고 아주 정미하고 그 아주 진실한 것이다. 정실자. 유자 이 효제로 위인지 본하니. 유자가 이 효제로 효와 제를 가지고 효와 제로서 위 삼는다는 거죠. 뭐 삼냐? 위인지 본 인을 행하는 근본으로 삼았으니. 위인지 본 한. 이건 그 논어 학이 편에서 나오는 거죠. 유자왈 분자는 무본이니 볼립이 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여인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학이 편에 보면 거기에서 지금 이제 효제를 가지고 인을 함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기의 역유 자연이다. 그 뜻이 또한 이것과 같다. 여기 지금 이 맹자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세주 보죠. 주자왈 실자 유 대명이 원자니. 여기서 그 실자는 유대명이 원자니. 명과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 명실이라고 그러죠.
이름과 실제. 네? 명과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명실지실이라. 그것은 명실의 실이다. 명실의 실이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유대리언자니. 또 이치이자 인치와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사실지실이요. 이때는 그 일의 실제, 그 사실의 실이라는 거예요. 또 유대화의 언자니, 또 꽃과 대해서 화와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 있으니 위화실지실이다. 이것은 화실의 실이다. 꽃과 열매의 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금조실자는 지금 이 실자 여기에 인지실 의지실 할때이 실자는 정시 화실지실이라. 이세 번째 명실의 실, 사실의 실, 화실의 실 중에서 화실의 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화실의 실인 것이다. 이 꽃과 열매의 그 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인지실은 인의 그 실은 본지시 사친이나 본래 다만 이 사친이나 어버이를 숨기는 것이지만 이내 실이 이내 그 열매라는 것이 이내 알맹이라는 것이 본래 단지 이 사친이지만 그렇지만 추광지하야 이것을 미루어 가지고 미루어서 애인과 이물의 부비시인이라 이걸 사친으로부터 미루어 넓혀 나갑선 애인 사람들을 남들을 사랑하고 또 이물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에 무비시인 이인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다만 사친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을 넓혀 나가면은 애인 이물에까지 인 아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친친이 인물하고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라 이렇게 했죠. 친친 인민 애물 그것이 이제 인이 이렇게 넓혀 나가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의지실은 의그 실은 본지시 종용이나 본래 다만 이 종용이지만 그 의의 그 열매 알맹이는 본래 형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추강지면 이것을 또 미루어서 넓혀 나가면 제장 충군에도 무비시이라. 제장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과 충군 그 나라와 인군에 충성하는 것 거기에도 무비시이라 이의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이의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형서부터 시작해서 제장 충군에까지 인의가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사친 종용이 사친과 이 종용 이두 가지가 변시 인의지 실이요. 이것이 곧 바로 이 인의 그 실이요, 열매요, 알맹이요, 이런 데는 추강 출거자가 급시 이미 지 파첸이라 이것을 미루어 넓혀서 나아가는 것이 추강 출거자가
넷이 인의지 하체니라. 이것이 바로 인의의 그 하체이다.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친과 종형, 이것은 열매, 종자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인에서는 애인, 이물, 그 다음에 위에서는 종용에서 재장, 충분회까지 이렇게 넓혀서 그것이 미쳐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은 대화이언이라. 여기서 실자는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꽃을 상대적으로 해서 말한 것이다. 꽃과 열매. 범 이미지 현어 일용자는 그 무릇 이니가 날마다 쓰는 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죠? 현어 일용자.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은 유 차위 본근 정실지 소재니. 오직 이것이 근본이 되고, 정실이 소재, 정실이 있는 바의 것이니, 오직 이것이 근본과 정실의 소재가 되는 것이니. 그러니 필섭립포 차이후에 반드시 이것을 얹어 세운 이후에 필섭립포 차 이후에 기강화 지업이 유의 발현어 사업지 가능이라. 그 광화 지역이 그 빛나는 꽃과 그 가지와 잎이 유의 발현어 사업지 가능. 그 사업의 사이에 발현됨이 있는 것이다. 오직 반드시 이것이 먼저 세워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그 가지와 잎이, 이 사업 사이에 이제 발현된다는 거예요. 차여 애친 인민 애물이 무비이냐. 또한, 여 애친 인민 애물이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것, 이것이 모두 무비이냐나 인 아닌 것이 없지만 단시 애치는 넷이 절근이 진실자니, 다만 이 애치는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주 절근, 아주 절실하게 가까우면서 그 진실한 것이니. 그 중에서 이 애칭이 가장 절근하고 진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넷이 인최선 발쳐라. 이것이 바로 인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다. 발현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애칭이. 의지실도, 의리의 그 실도 역연이라.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의 실도 또한 마찬가지. 가컨체시 왈 말하기를, 가컨체시 말하기를, 가컨체시 말하기를. 유자는 이 효제 위 비인지 본 이라 하고. 아까 논어 그 학예편에서 유자는 효제를 가지고 효제로서 위인지 본이라 하고 인을 하는 근본이라고 여기고 또 맹자 내의 사친 속지인 하시고 그 맹자는 이에 그 사친 어버이 섬기는 것을 인에 속하게 하고 종형을 속지의 하시니 종형을 형을 따르는 것을 의에 속하게 하였으니 야부동이나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약부동, 부동한 것 같지만 같지 않은 듯하지만 여기에 주자 내 이위기도 역유차라 하니 아까 주자가 집주에서 같다고 얘기했죠. 주자께서 이에 그 뜻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셨으니 하여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야? 유자가 한 것과 맹자가 얘기한 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주자는 왜 같다고 했냐? 이러한 물음이죠. 답변이요. 계유자 언인은 전언지이냐요. 유자께서 말씀하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언지이냐요. 인을 오로지 말한 것이고. 맹자언 인의는 맹자께서 말씀하신 인의는 맹자는 인의 의를 하나 더해서 인과 의를 얘기했죠. 천원지이냐라 인을 치우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친 주호 A이요. 사친은 주호의 그 사랑을 주장할 뿐이고, 의즉, 애지 의자라. 그 의인즉은 그 사랑함에 마땅함인 것이다. 애지 의자라. 합의연지면, 이것을 합해서 말하면, 합의연지면, 축이 사티가 이 종영이 사친을 미루어 사친 그 사친 그 어버이 섬기는 것을 미루는 것이 이 종영이 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버이 섬기는 것을 미루어 그것을 종형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사 효제 소위 위인지 본이다. 이것이 효제가 인을 하는 근본이 되는 까닭이다. 인을 하는 근본이 되는 까닭. 분이연지면 이것을 나눠 말하면 분이연지면 즉 사친이 효하고 그 어버이를 섬겨서 효도를 하고 종형이 제니 그 형을 따라서 공경하는 것이니 소위 위 인의지 실야 이것이 인의
실제가 되는 아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합해서 말하면 위인지 본이 되는 거고, 또, 이 사친에서 종용이 넓혀져서 나온 거지만, 이것은 나누어 얘기하면 또, 사친과 종용을 따로따로 인의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산진시 말하기를, 서산진시와의 인의지도 대이나, 인의 도가 크지만, 인의지도 대이나, 인의 도가 크지만, 이기 절실천은, 그 절실한 곳은, 지제 사친 종용이다. 다만, 사친과 종용에 있다. 그 인의도가 크지만, 절실한 곳은 사친과 종용이라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대이자는 두 가지는 인지 양지 양능, 사람의 양지와 양능, 양지 양능은 맹자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사람이 나면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부적으로 아는 것과 할수 있는 능력, 양지 양능, 그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것이 양지 양능이에요. 이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근본적인 지와 능을 양지 양능이라고 하죠. 그 양지와 양능이니 천성지진이, 천성의 그 참됨이 원의 발현이다. 여기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어원간에, 어느새, 그렇죠? 우리 어원간에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천성의 그 참됨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어원 발현이다. 요귀 인의자는 인의를 하려고 하는 자는 유선 체인 전행어 자하고 오직 먼저 여기에서 어차 여기에서 체득학 체인 체인하고 또 전행 실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광지면, 그것을 채워서 넓혀 나가면, 충광지. 채워서 그것을 충실하게 넓혀 나가면, 즉, 기도 생생히 불구니. 그 도가 생생히 불구니. 끊임없이 생겨나서 다함이 없지만, 그 도가 계속 생생히 불구니. 계속 그 도가 생겨나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즉 그렇지 못하면 유유연 범범연하야. 유유는 아득한 모양이죠. 아득하고 범범은 무리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겉도는 모양.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득하고 그냥 이 흘러가 버려갖고, 둥둥 떠서 흘러가 버려서, 비가거지 실지이다. 그, 가거지 실지, 어디, 근거할 만한 그 실제의 그 땅이, 실지가 그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할 만한 그 근본, 그 바탕이 없게 되는 것이다. 무런웅시 말하기를, 무런웅시 말하기를, 무런웅시 말하기를. 차실자지 훈은, 이 실자의 그 훈은, 당여 과핵지시라, 마땅히
그 과실, 과핵지실, 과핵의 실과 같은 것이다. 그이 과일의 씨앗, 열매, 이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여기 실자가.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수사원인하고, 수사는 공자의 학문을 가리키죠. 수수와 사수가 공자에 계신 곳을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공자께서 인을 말하시고 또 맹시 시 매언 이니하니 그 맹자께서는 처음으로 매번 인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인은 꼴륜 언진이 인을 말한 것은 무슨 아주 꼴륜해서 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얘기한 것이다는 거야. 그러니 언 길이 일자야. 그 이치가 하나인 것을 말한 것이다. 고 총원 교제하여 이명 친친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총원 합해서 교제를 말해가지고 교제를 총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 친친하고 친친을 밝히고 친친을 밝히고 현 친친 위 인민 애물지 보냐라 친친을 드러내 가지고 나타내서 현 친친 그것으로 위 인민 애물지 보니라 인민과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사물을 아끼는 근본으로 삼을 것이다. 친친에서부터 인민 애물로 넓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근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언인은 인의를 맹자의 경우죠. 인의를 말한 것은 분별지니 이것은 나누어 말한 것이니 나누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 리, 일중지, 분수자여라. 이치가 하나 가운데 그 나뉘어진 것, 분수. 그것을 말한 것이다. 하나의 이치를 하나의 이치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사친 위 인지시라고 종용 위 의지시다. 그래서 나누어서 말했기 때문에 사친은 인의 실이 되는 것이고 종용은 의 실이 되는 것이다. 사친은 인지시리요, 종용은 의지시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주의 위 유자지 의도 역 유자는 집주의 유자의 뜻도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이 볼리버 교제 이 인도 사차의 생과. 대개 볼리버 효제 그 효제의 근본이 서야 인도 자차의 인의 도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과 이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본이 서야 효제의 근본이 서야 볼리비 도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인도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과 인의지 실이 진어 사침 종용하야
그 종자 알맹이가 진어 사친 종용하야. 그 사친과 종용에 가해서 이 인의지 도 기니 화채도 그 인의 도그 꽃의 그 여러 가지 다채로움도 역계 자차의 생이 또한 모두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까 이제 앞에는 그 유자 볼리비도생 효제하자는 위인지 본이라는 이것과 그다음에 뒤에는 맹자께서 얘기한 그 인지실 의지실 사친과 종용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인위의 도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또한 모두 자차의 생이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차의 유상사자이라 서로 유사함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에 유자가 말한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의를 달았다는 거죠. 또 본문 보죠. 그럼 이제 인지실, 의지실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지지실이 나오죠. 지지실은 지사인자하야 불거시하요. 그 지의 그 종자, 그 알맹이는 지사이자 이두 가지를 알아서 이두 가지를 알아서 이두 가지는 앞에 인지실, 의지실, 사친과 종용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두 가지를 알아가지고 불거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불거 시하요.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친과 종용을 버리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지라고 하는 것이고 예지실은 젊은 사이자 지하요. 그 예의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젊은 사이자 이두 가지를 젊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그러니까 사친과 종용을 젊은하는 것이 바로 예라는 거예요. 예, 그 과실 그것은 바로 이 사친과 종용을 젊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다음에 악의 실은 악의 그 열매는 낙사이자니 이두 가지를 즐겨하는 것이니 사친과 종용을 즐겨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야. 낙즉 생이니 즐거워하면 생겨난다는 것.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 생즉 오가 이하리오 생겨난다면 오가 이하리오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느냐? 오가이 그만둘 이자요. 어찌가이 그만둘 수 있으리오. 오가이즉 부지 족지 도지 하면 수지 무진이라.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면 그만두지 못하면 부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뭘 알지 못하냐? 족지 도지하며 수지 무지라. 발이 뛰고 손이 춤추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로 뛰며 손으로 춤추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낙 사락 즉
지, 닭은 이 낙, 이건 낙과 사락 여기 지금 낙사 나오죠? 낙사 아까 악지실 이게 악하고 낙의 발음을 얘기한 거야. 낙사 그다음에 낙즉 두 개가 원문이 있죠 여기 낙사와 낙즉 그걸 얘기한 거야. 낙사 낙즉지 낙은 음이 낙이다. 즐겁다는 뜻으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오는 평성이다. 어찌? 집주보죠. 사이자는 이두 가지는 지 사친 종용이 연이라. 사친과 종용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 불거즉 견지명이 수지고이다. 지불거. 알고서 불거 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것은 곧 견지명.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그것을 알고서, 보고서 수지고라.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지키기를 굳게 하는 것이다. 굳게 지키는 것이다. 절문은 뭘 얘기를 하느냐? 위품절 문장이다. 품절. 절도에 맞게 하는 거죠. 문장은 문천하게 드러내는 것. 품절 문장이 절문이다. 또, 낙즉 생이는 즐거워하면 생겨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위, 화순, 종용하야. 그 화순하고 종용, 종용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순 종용하야 무소면강하야 억지로 힘쓰는 바가 없어서 사친 종용지의 유연자생이 여초목지유생이야라. 사친 종용지의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그 뜻이 유연자생, 유연자생, 아주 뭉게구름이 그냥 표현한 듯이 아주 뭉게뭉게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유연자생. 그 저절로 그 생겨나는 것이 마치 뭐 같으냐? 여초목지유생이야라. 초목이 그 생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을 말합니다. 기유생이즉, 기창무 조달이 자유불가알잖니. 이미 그 생겨나는 뜻이 있다면, 그 생이가 있으면, 창무 아주 상성하고 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달 아주 가지가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거 조달 아주 나무가 그 식물이 아주 무성해지고 그 가지가 그 발달하는 것이 자유 불가 발전 스스로 불가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자유 불가할전 소위 오가 이야라 이것이 이른바 오가 이야라고 하는 것이다. 어찌 가히 그만둘 수 있겠느냐? 기우성즉 또 성해지면 기어 수무족도의 불자지의니라. 이것이 그 생겨나는 것이 성하게 되면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지어 20 손으로 춤추고 발이 뛰는데도 불자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좋아서 아주 동시실정실 춤을 추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신한진 씨 말하기를, 20족도는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뛴다는 것, 그것은 천린지 진락이 현자죠. 성현호 동용지 간이라도 이불 자지자야. 천리의 그 진정한 그 즐거움이 그 동용하는 사이에 그 형체가 나타나더라도 불자지 자해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20족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천리 그 진정한 그 아름다움이 그 동용하는 사이에 발현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20족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2장은, 4장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사친 종용이 양심 진절이라. 그 사친과 종용, 그것이 양심의 진절, 진실된 간절합니다. 천하지도 개원어 하나. 천하의 도가 모두 여기에 근원하지만, 영, 필, 지지, 명의, 수지고, 연후에, 그러나 반드시 지지명, 밝게 알고, 수지고, 지키기를 굳게 한 연후에야, 결지 미리 낙지 심해한다. 그, 젊은이, 절도가, 아까, 절차와 문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그 절지미리, 그것이 절이 치밀하고, 그 예의 절이 아주 치밀하고, 앞지 심해라. 그 즐거움이, 낙지, 그 즐거워하는 것이 아주 깊은 것이다. 그에 드는 것이다. 돼지보죠. 주자왈 차 일단은 일단 기뇨는 제5계 실자상이다.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이한 단원에 그 기뇨한 것은 이 5개 실자에 있다. 지금 5개의 실자를 얘기했죠. 인지실, 의지실, 지지실, 그 다음에 예지실, 낙지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5개의 실자에 있다는 거예요. 여, 인시, 친친, 인민, 애물이요. 그, 인과 같은 경우는 친친, 인민, 애물. 그것은 어버이를 친히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아끼는 것이요. 의시 장장 귀기 존윤이라. 의인은 이것이 장장 어른으로 섬기고 귀한 일을 귀한 일로 대접하고 존윤 어진 일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 연이나, 그러나, 제가시의 미편도 인민 애무라고. 그렇지만 집에 있을 때에는
인민애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인민애물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죠? 밖에 나가야지, 돌을 펼쳐야지, 인문의 예민에까지 이르는 건데. 제가시에는 이게 친친에 이제 한정된다, 그런 뜻이죠. 또, 미사군시에 인군을 섬기지 못할 때에는, 인군을 섬기는 지위에 있지 않을 때, 그때는 미도 귀기하고 미종사우, 귀기하고 거기서 끊어야겠네. 그럴 때는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기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또 미종사우시에는 아직 그 스승이나 벗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미도 존연하니 어진 일을 높이는 데에 이르지 못하니, 차수선 종, 친친, 종용하야. 또한 반드시, 먼저, 어버이를 섬김을 따르고, 또 종용, 그 형을 조차서 상주 장거라, 그로 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친 동명을 먼저 따라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의 편시인의지시리요. 이것이 바로 인의 그 실이 되는 것이고, 인민 애몰 귀기 조년은 변시 이미지 영화라. 이것은 친친 다음에 인민 애몰이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고 귀한 일을 귀하게 하고 어진 일을 높이는 것, 이것은 더 나아가는 일이니까, 이것은 곧 이것이 인의 영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의 그 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의 열매는, 그 씨앗 종자는 사친 종용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아가서 꽃이 피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존귀 인민애물 귀기 존현, 이런 꽃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장해서 나아가면 그 얘기를 지금 약 2회 득 적에면, 만약 이러한 것을 이해해서 변지득 기타라, 이것을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곧 다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나 분명 견득하여, 저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 수정 분리가 변시 지지시리요. 이것을 지키고 안정되게 지킨다는 거예요. 수정. 그 다음에 분리, 옮겨가지 않는 거. 아까 지지실은 이두 가지를 알고 불거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 실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것을 안정되게 지키고 옮겨가지 않는 것이 변시 지지시리요. 이것이 지혜의 그 시리요. 행득 흑포면, 이것을 행해서 흑흡은 이제 뭐 알맞다, 적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이 좋게 되면, 이죠 흡족하게 되면, 이것을 행해서 아주 흡족하게 된다면, 변시 예지시요. 이것이 바로 예의 실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의 실이 되는 거예요. 유중이 출 구소 명강이면, 이것이 가운데로부터, 속으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중은 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심으로부터 출 나와서 무소 명강, 이것을 힘쓰지 않는 바가 없다면, 변시 악지실이라, 이것은 낙의 악의 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악의 실이 되는 것. 저절로 이것이 힘쓰지 않아도, 행해지는 경지가 되면, 이게 바로 악의 실이 되는 것. 대범일단 중에, 대개 이한 발락 가운데, 필요 기뇨 처하니, 반드시 기뇨한 데가 있으니, 저 일단의 변시 적의 실자가 이 일단의 이 실자 변시 이 실자 이한 가지가 기묘함이 된다는 거예요. 실이 여기서 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는 거죠. 이 실. 그러니까 이 인지실, 파친, 의지실, 동형. 여기서부터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지켜서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지지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또잘 이제 품절이 되면은 젊은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예지 악이 되는 예지실이 되는 거고 젊은이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잘 익숙하게 돼갖고 저절로 이것이 생겨나게 되면 그럼 이제 악이 실이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도 이것이 잘 조화되는 거. 그러면 이제 악의 실이 되는 것이다. 그이 실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야. 또 문. 악즉생의 생즉 오 가이야. 여기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집주의 내용이죠. 악즉 생이니 생즉 오 가이라리오. 즐거우면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니 생겨나면 어찌 가히 그만둘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Why? 대답하기를 여금 임지 면강 안 되면 만일 지금, 그렇게, 임지,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면강, 억지로 안배를 한다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억지로 안배를 하면, 이술에. 여하즉, 낙이요. 어찌 즐거울 수 있겠나? 어찌 즐거울 수 있겠나? 도둑 상상 주둑 숙하면 항상에서 상상 주둑 숙 아주 익숙해지게 행한다면 자연 첩풍 통쾌하고 저절로 자연이 첩풍은 물이 적시듯이 잘 고루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잘, 이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아주 통쾌해져가지고 주류 불식하여 부르 흘러서 쉬지 않아서 유연히 생하야 이것이 아주 뭉게구름이 일듯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유연히 생하야 불능 자이라
능이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럴 수 능이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요 불합체면 다만 이렇게 즐거운 경지에 이르기를 요한다면 칠시 난제라. 실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곳에 도달하기를 요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약지 임지 팥촉 안배하면 만약 다만 이렇게 팥촉 안배 잡아당겨서 안배하고자 한다면 재진기우 단요리 조금이라도 이것을 기억해서 하려고 해도 우단 요리니 또한 끊어질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면은 이게 다안 된다는 거죠. 저 여하득 낙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어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여하득 생일이요. 어떻게 이러한 것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절자는 등급야라. 절이라, 여기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다. 등급이다. 절문이라고 했을 때 절자. 그 다음에 문은 시 장과 득호니. 장과 듣고 포장하고 싸는 거죠. 듣고 아주 좋게 꾸미고 싸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식하는 것은 겉을 이렇게 잘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여승당 읍손지 류하라. 마치 오르고 내리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법또 읍손 읍하고 사양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절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절차와 문장이라는 거죠. 채씨 말하기를 채씨 말하기를 기활지사이자 하고 우활불거자라 아니 이미 이두 가지를 알고 또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것을 지지실이라고 했죠. 여계왈 정고 조기 간사에 정고 두 자로 주자 운지 정지 소재의 보수지라 하니 소위 지 불거가 시야라. 이건 지금 역에 말하는 거 이것은 이 권궤 문헌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권궤 문헌전에 권궤 문헌전. 권궤 문헌을 잠깐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있죠. 문헌왈 문헌에 이르기를 문헌에 이르기를 권궤 문헌전인데 원자 손지 장야요.
여기서 원형이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 천도지상은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으뜸이요. 선의 으뜸이요.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 아름다운 것이 모이는 것이요. 가지회하여. 그 다음에 원형이정이 할때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의지화하여. 그 의로움이 잘, 조화된 것. 정의가 잘 조화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정자는 사지가냐라.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근간이다. 일의 근간이다. 그래서 원형 이정을 이야기하고, 분자체인 조기 장인하고, 분자는 그 인을 체득해서 좋게 사람들의 훌륭함이 된다.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체인. 그다음에 가회가 교기 합내며 그 아름다움이 모이는 것이 좋기 그 예에 합해지며 그다음에 이물 그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좋기 그 의에 조화되며 또 정고가 그 바르게 지키고 굳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고죠. 정고가 조기 간사, 그 아주 좋게 일을 잘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이 사덕을 행하는 자, 분자는 바로 이네 가지 덕을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고로왈 거는 원형 이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권궤 문헌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을 지금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본문의 세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죠. 어디였지? 여기 있죠. 여계월. 여기에 이르기를 아까 지금 정고조기 간사라고 돼 있죠. 여기에 문헌전에 이렇게 정고가 좋기 일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고 두 자를 여기에 정고 두 자를 정고 두 자를 주자 운 주자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정지소재 그 발음이 있는 소재 그것을 알고 지 알고서 이 고수지라하니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고 두 자를 바르게 정이 있는 그 소재를 알고서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하셨으니, 소위 지불거가 이른바 알고서 그두 가지를 알고서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깨알아, 깨알아. 그래서 아까 계속 나왔었죠. 체인, 가회, 이물. 그게 이제 원형 이를 해석할 때 나왔죠. 그 인을 체득하고 그 아름다운 것이 다 모이고 사물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의 이치이나 개일의. 하나의 이치지만 정고는 원형 이정할 때그 정을 설명할 때 정고는 도교 이자 의한 오직 홀로 두 자의 뜻이 있다는 거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러니 정은 정즉 지지 되니요. 그
참됨을 아는 것이 바로 정이라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들정자는 지지진이요. 그 진실함을 아는 것이요. 고는 그 굳을 고자. 그것은 수지보라. 아주 굳게 지키는 것이다. 굳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고할 때 정은 그 이치, 참된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고는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수지고 고라 여기까지 했죠. 계만물지 성시이 성종. 대개 만물이 성시이 성종. 그 시작을 이루고 끝을 이루는 것이. 그 만물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것이. 토이 위 정의하라. 이것이 정의되는 까닭이다. 측은 수호 사손이 개 일면 돌이나 측은 수호 사양 인의 예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개시 일면 돌이나 모두 일면의 돌이지만 이 시비는 도규 양면이니 시비 옳고 그른 것은 홀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 도교면. 인의 예, 인의 예. 이것은 전부 다한 가지인데, 지는 홀로 두 개의 이면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시비, 옳고 그른 것. 그러니, 지지위 이를 가지라. 지가 두 개가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우추지면 또 이것을 미루면 범속북방자 계유이니 그 북방에 속하는 것이 모두 두 가지가 있으니 여오행의 수토는 부왕어 자하고 그 오행 가운데, 금목 수화토 가운데, 그 수화토는 모두 함께 자방에서, 북방에서 왕성하고, 수화토가 북방에서 왕성하다는 거야. 오행을 보면. 그 다음에 5장에, 심간 비패는 계일이나, 5장 중에 그, 심장과 간과 비장과 폐는 모두 한 개인데 이 신독이하고 심장은 홀로 두 개가 있고 그죠? 양쪽에 있죠. 신이 그 오행에서 이 북방에 속하죠. 또 사방의 총룡 주작 백호가 계일이나 사방의 총룡과 주작과 백호 동방의 총룡 남주작 서 백호 모두 한 개지만은 이 현무독이니 현무는 홀로 두 개이니 현무는 거북하고 뱀이 이렇게 합해져 있죠. 그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교하지 묘가 막불 개연이다. 조화의 그 묘함이 모두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다 그러하다. 차 정지 소위 성종이 작시요. 이것이 정이 성종, 끝을 이루고 시작을 일으키는 소위이고,
종이 원형 이종의 종으로 끝나죠. 정을 마지막 종을 매듭을 짓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이 되니까 시작을 일으키는 그러한 까닭이고 지지소이 지지이 우불거라 그 알미 이미 예지에서 지는 또 지지이 우불거 알고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 까닭인 것이다. 이거 세주가 길어가지고 이 달랑 끝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너무 길어서 중간에서 좀 끊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겠네. 세주가 당장 5페이지 가까이 되네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